아직 흡연파가 아직 안 올라왔군요. 이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오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또 이제 옆에서 또 한참 또 보리음료 드시는 분들 구경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설마 거기 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올라오겠죠. 아, 그렇군요. 그 이분은 꾸준히 나오시는 거고 그한 분은 또 워낙 그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김종국은 술잘 마시나요? 잘안 마셔요? 그렇고 도대체 그러면 이 반에서 그 주도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런 의미로 이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얘 늘어났잖아요. 얘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모두 증가할 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서 결정이 되고 양은 뭐 한대요? 예. 네. 그러니까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으니까 얘는 증가한다고요. 얘는 알수 없다고요. 불분명하다고요. 왜? 어느 게더 많이 증가했는지가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같단 얘기죠.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가 같다.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요? 둘의 이동폭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에서 110으로 늘었다 그러면 얘도 100에서 110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지금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공급도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 둘의 이동폭의 크기가 같으면 이 균형점에서 이 균형점으로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같은데 뭐만? 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증가하거나 동일하게 감소하게 되면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균형점만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감소하고요. 그죠? 근데 공급도 감소했다는 거죠. 그때 둘의 이동폭의 크기가 같으면 역시 균형점이 이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만 한다는 것뿐이지 양은 줄어들고 가격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증가하거나 동일하게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불변인 상태에서 양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움직임이 반대면 균형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럼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양은 증가하죠. 증가하죠. 가격은. 여기서 얘가 이제 상승이 되는 이유는 이게 초과 수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요. 공급의 증가가 더 크대요. 거래량은 어쨌든 간에 증가하는데 가격은 여기서 하락하겠죠. 예. 여기서 얘가 하락하는 이유는 초과 공급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게 되면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것을 구별을 해주면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얘들의 어디에 의해서 감소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균형량은 반드시 뭐 하겠어요? 감소하는 경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알 수가 없죠. 어느 게 더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 감소와 얘 감소가 같으면 얘는 감소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변이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조건에서 이게 초과 수요가 되느냐 초과 공급이 되느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면 얘도 감소하고요. 얘도 감소하는데 얘가 더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럼 얘는 감소인데 무슨 상태가 되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알려주면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알려주면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둘의 움직임이 같을 때 양의 움직임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예요.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할 때예요. 이때 균형 가격이 있죠. 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해요. 양은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얘는 증가하고 감소했는데 어느 게 더 많이 늘어났고 줄어들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은 답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지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 답을 맞추게끔 유도해 준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 수요에 증가하고요. 요게 같대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니, 여기 조건은 다 초과 수요 조건이라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100일 때, 그죠? 얘가 110으로 늘었는데 얘는 100일 때 90으로 줄었다고요. 늘어난 양과 줄어든 양이 같다고요. 그 양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공급은 또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균형점이 위로 올라가면서 가격은 상승하는데 얘는 불변이라고요. 그죠? 반대로 자,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감소할 수 있죠. 근데 공급은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도 이 균형점에서 밑으로만 내려가지 양은 불변이라고요. 예? 네?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고 할 때, 그게 같을 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불변이죠. 늘어난 양과 줄어든 양이 같으니까. 전체 양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라고요. 자,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요.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이렇게. 그럼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아니 이게 눈썰미가 있으면 이거 계속 지금 상승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얘는 그냥 상승이고 얘는 이제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증가하는 거죠, 증가. 그러면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대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니 글쎄 그냥 이게 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다 지금 상승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거는 초과 수요 상태라고 지금 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초과 수요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알려줘야지만 가격을 알 수 있었죠. 근데 여기는 출발 자체가 초과 수요라고요. 무슨 상태? 초과 수요. 여기서의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가 증가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얘기해 주잖아요. 수의 증가보다 뭐가 크대요? 공급의 감소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문에서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에 가끔 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가면은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태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자,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증가한대요. 무슨 상태겠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원래 균형 상태 100이었잖아요. 100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줄어든대요. 줄어드는데 얘는 100에서 이렇게 120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은 상태가 돼요? 공급이 많은 상태가 되죠. 이 조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조건이. 그러니까는 이 상태니까는 무조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네, 하락하는 거예요. 양만 우리가 그 변화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어느 게 더 많이 줄었고 늘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수요에 감소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같다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 이 조건이 초과 공급 조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같다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불변이라고요. 그러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렇죠?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락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감소가 뭐보다 커요? 증가보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 괜찮아요. 제가 옥상 한번 올라갔다 와봤어요. 다음 달 돼서 틀리면 올려보낼 거예요, 진짜. 네? 자, 이번에는 공급의 증가가 크대요. 그죠? 그러면 얘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고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요. 이 얘기잖아요.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데 양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여부는 구별을 해주잖아요.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 감소가 증가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때 이걸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 상태니까 가격은 그냥 다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변화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장 나오면 그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4페이지에는 단기하고 장기 있죠? 아까 우리가 단기는 우리가 생산 규모를 증대시킬 수 없을 정도의 기간 그래가지고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기울기 가파르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25페이지에 가면 탄력성이라고 해놨죠. 네. 탄력성은 별표해야 돼요.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혹시 균형에 대해서 저런 부분에 대한 착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형식의 표현이 나오면 맞출 수 있는데 내가 착각할 수 있는 유형으로 지문이 떨어지면 또 틀리는 거예요. 이걸 내용을 어렵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김총각하고 이처녀가 실력이 일취월장해가지고 이 안에 계신 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막 물어봐서 대답도 해주고 막 그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김총각 몇 월까지 기다리면 가능하겠어? 다음 달?
아니 앞에 연도를 정확하게 얘기해. 2019년이야 2020년이야 올해야? 2000년 언제면 가능할 것 같아? 올해? 참. 아, 2000년 시집가? 시집가? 응? 아, 뭐 요즘은 뭐 여자분들도 결혼 적령기가 뭐 31?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는 거죠. 이게 30대로 넘어갈 때 옛날에는 뭐 27만 넘어가도 뭐 노처녀 앞에 붙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가고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그 신랑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후반, 예, 신부 나이가 30대 초반에서 중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 참석을 해보면 우리 뭐 김총각은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지금 뭐. 자, 여기 수요 공급의 탄력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이 독립 변수가 1% 변할 때요. 여기 있는 종속 변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요. 종속 변수는 뭐 얘기했었어요? 종속 변수는? 자, 종속 변수는 우리가 수요 같으면 수요량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럼 독립 변수는? 자, 독립 변수는 가격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요게 원래 경제 논리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XJ 가격 변화율에 대한 XJ 수요량 변화율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XJ라고 주진 않고요. 이거를 표현을 해줄 때는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수요량이 있죠. 이 변화를 주는 거는 가격에 의해서만 변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가 변해서? 소득이 변해서도 이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소득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이걸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XJ의 수요량을 변화를 주는 것은 XJ의 가격에 의해서만 변화되는 건 아니고요. YJ의 가격에 의해서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이거를 측정하는 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그냥 아파트 수요량이에요. 근데 얘가 빌라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빌라하고 뭐하고 아파트하고 틀리죠? 예? 예, 요렇게 XY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명시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요. 공급은 이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 중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명시하는 거는 여기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 법칙을 반영하니까
가격과 수요량 관계는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음수, 마이너스가 표시되니까 그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생략하고 예, 그냥 양수로서만 표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예요. 가격 탄력성의 크기 있죠. 크기. 예,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요즘 패턴이 저거를 또 내고 있어요. 크기를.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몇 가지로? 김총각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토탈 다섯 가지예요. 토탈. 그런데 일반적인 탄력성이 세 개예요. 세 개.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다섯 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10% 상승을 했다. 자, 그러면은 수요량이 있죠. 얘는 감소해요. 그죠?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10%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크기가 같죠? 예. 네. 그럼 우리가 10분의 10이잖아요. 그럼 얘가 1이죠. 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요. 1일 때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11%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변화보다 이 변화가 크죠. 예. 그러니까 10분의 11이니까 1.1 나오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크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9%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10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0.9가 나오겠죠. 그러면 1보다 작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일 때 이때 이제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있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것, 무한히 변하는 상태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뭐로 표시된다? 어? 수평선, 수평. 부호는 무한대로 표시해요. 그런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탄력성의 부호는 0으로 표시하고 기울기는 수직선으로 표시해요. 그거를 물어봐요. 얘는 수직선이고요. 부호는 뭐로? 0으로.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는 수평선으로. 부호는 무한대로 표시하는데 이것까지는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얘들은 수직선, 0, 완전 비탄력 세 가지를 표시를 다 해요. 예, 그리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의 배열이 이걸 출제를 한 거예요. 이게. 아, 올해 나오면 맞추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안 나올 수 있죠. 3년 연속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배열이 심지어는 그 27회, 28회, 29회를 같은 논리를 가지고 답을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걸 두 번을 답으로 준 적도 있어요. 탄력성 쪽에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답을 찍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력성도 이론에 대한 그 이해만 조금 해주시면은 답을 찾는 게 아주 간결해요. 그게. 그러니까 계산을 푸는 것보다는 이론에 대한 것을 빨리빨리 접해가지고 그걸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탄력적일 때 있죠. 기울기가 완만해요, 가파라요? 기울기가 완만한 거예요.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가파르다, 급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까지도 써요. 이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어디를 먼저 한번 가보시냐면요. 28페이지 가시면 거기 그림 밑에 양가로 4번에 탄력성 크기의 결정 요인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얘네를 탄력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뭐로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요인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요인이 있죠. 얘는 26회, 27회 이때는 여기서 주로 냈어요. 요인에서. 그러니까 얘도 스탠다드하게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왜 이리로 넘어갔냐면 얘만 갖고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에도 줘보고 공급에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낼 만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두 해 또 쉬어간다고요. 그럴 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섞어주겠죠. 한번 섞어주고 다시 또 분리시켜서 얘가 한번 나오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요를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 돼요. 대체재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예,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체재가 적을수록요 사람들이 소비에 큰 변화가 없어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걔는 우리가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필수재도 비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재가 없어도 비탄력적이고요. 필수재들도 대부분 비탄력적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쌀은 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쌀 가격이 폭등했다고 해서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루에 세 끼 먹을 걸 두 끼로 줄여서라도 두 번 밥을 먹든 한 번을 밥을 먹든 간에 하더라도 일정량은 소비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오르더라도. 근데 반대로 쌀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죠? 막 10kg짜리가 3,000원에 팔고 막 이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에 다섯 끼, 열 끼씩 먹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필수재나 아니면 대체재가 없는 경우나 대부분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사치재들은요, 그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가 어떻게 돼요? 큰 폭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한 대로 왜 마트 같은 데 이렇게 하게 되면 왜 캐셔 있잖아요. 진열 때 가면은 그 옆에 보면 조그만 상품들 막 진열해 놨죠. 예, 껌, 사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이제 누굴 노리냐면 어린아이들이 있죠. 예,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애들이 집거든요. 그거를. 그걸 집을 때 그때 그 엄마랑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른 거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집으면 못 집게 하려고. 그죠? 근데 계산줄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묵인하고 또 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지내놓으면 소비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치재들은 이 바겐 세일 있죠. 예, 세일을 단행할 때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그래서 주로 남성 정장이 거기에 주 타켓이 돼요. 가정에서 맨 마지막에 소비하는 게 남성 정장이에요. 평상시 살려고 그러면 한 뭐 70, 80 줘야 되고 웬만하면 뭐 100만 원대 넘게 줘야 되는데 가게 소득으로 그거 한 번에 지출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세일 전단지 올 때 뭐 백화점이나 일면에 실리는 게 남성 정장 세일이에요. 85% 세일. 그럼 100만 원짜리도 15만 원에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때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때.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남자분들이 사회생활 해가지고 그 10년, 20년 지나면 남는 게 양복밖에 없어요. 저절에 이렇게 그 큰맘 먹고 이렇게 샀던 것도 있죠. 이거 밖에 나갈 때 양복은 있는데 참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김총각도 좀 이제 양복 입을 때가 다가오겠네. 졸업하면.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급 있죠? 예, 네, 단계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장기는요? 수요는 단계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단계는 둘 다 비탄력이라고 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왜 제가 따로 끄집어서 냈냐면 이거를 물어봐요. 수요도 단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비탄력이에요. 장기는요? 탄력적이 된다고요. 이거는 가격이 변할 때요. 단기에는 이 소비자들의 반응의 정도가 크게 안 나타나요. 이번에도 기름값 계속 인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차 계속 두고 다니냐고요. 그냥 몰고 다닌다고요. 몰고 다니는데 예전에 비해서 주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차를 두고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소비하는 양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단기 비탄력, 장기 어떻게 돼요? 탄력적. 예. 그 다음에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해놨죠. 그거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월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면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럼 몇 프로 인상이 됐겠어요? 20% 인상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라면 우리가 계속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500 버는 사람이 1,200원짜리를 왜 못 사 먹겠어요? 사 먹겠지. 그죠? 자동차가 3천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판매가가 인상이 됐어요. 얘도 20% 올랐잖아요. 그럼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을 수밖에 없죠. 월 500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에 600의 지출이 발생하는 거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예, 그러면 가격 변화에 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적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오르든 내리든 소비하는 양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용도가 다양할수록 우리가 탄력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범위 있죠. 예, 얘를 세분하면 뭐가 돼요? 세분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때 왜 아이스크림하고 딸기 아이스크림 갖고 구별한 거 기억하시나요? 예? 아이스크림하고 딸기 아이스크림 있으면 어느 게 대체재가 많다고 그랬어요. 딸기가 대체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는 없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오시면 27페이지 하단에 가면 탄력성과 판매 수익과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예, 그거는 설명만 조금 들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는 지문으로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두 번 정도니까 이번에 설명을 있는 건 다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하는 게 이론 수업은 끝이에요. 5월달, 6월달 사이에 이 요약집을 하게 되면 이론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수업은 없다고요. 7월달부터는 입안이 이제 문제풀이로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녁에 이제 구성이니까 오후에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거기 나온 거는 이제 뭐 얘기하냐면요. 수요의 탄력성하고요, 총수익 관계를 나타나는데, 원래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기업의 총수입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 기업의 총수입은요, 다른 말로 가계의 총지출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상품 하나가 있는데요. 판매 가격이 100원이고요. 판매량이 10개래요. 그죠? 기업의 총수입이 얼마겠어요? 100원 곱하기 10개 하면 1,000원이잖아요. 이 면적이 기업의 총수입을 나타내고자. 동시에 가계 총지출액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기업이 등장하지 않고요. 얘가 등장하죠.
임대업자의 총수입 있죠? 예, 이게 등장하죠. 그래서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러면 어느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요. 10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임대업자의 수입이 얼마 나오냐면 1000만 원. 이게 밑으로 가니까 안 보이시나 보죠? 지금 옆으로 이동하죠. 자, 100만 원이고요.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업자의 수입이 1000만 원이겠죠. 이 면적이니까. 근데 이번에 임대업자가 150만 원으로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6월 1일자로. 그러니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달라고 임차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10가구 중에서 한 가구만 이사 가고요. 9가구는 계속 재계약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 변화 있죠. 100에서 150으로 변했으니까 50%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거는 무슨 변화예요? 수혜량이 변하죠. 10가구에서 9가구로 10%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료 변화율에 대해서 수혜량 변화가 작죠. 그렇잖아요. 그때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변화냐면 임대료 변화. 이게 무슨 변화? 수혜량 변화. 이 변화에서 이 변화가 작죠. 그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를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뭐를 올렸더니요. 임대료 인상하면 전체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원래 100만 원에서 10가구 있었을 때 10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50으로 올렸더니 9가구. 그럼 1350이 되니까 350만큼 임대 수입이 늘어난 케이스죠. 자, 그랬을 때 또 옆에 임대주택이 있죠. 여기가 100만 원이고요. 또 똑같이 10가구가 거주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150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재계약 여부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한 집만 남고 다 이사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여기 이 변화를 보면 이거 무슨 변화예요? 임대료 변화고. 그렇죠? 네. 이거는 무슨 변화예요? 그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반대로 이게 임대료의 변화고 이게 수혜량의 변화잖아요. 이 변화에서 이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오죠.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탄력적일 때 임대료 인상하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얘가 50% 올라갔을 때 90%가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만 원일 때 원래 10가구 있을 때는 수입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50으로 올렸더니 한 가구만 남으니까 150밖에는 임대 수입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50이죠. 그러면 올리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내린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죠?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임대료 하락시키면 임대료의 변화율이 몇 프로예요? 그럼 한 33% 나오겠죠. 그죠? 왜 33이 나오냐면 종전에는 100에서 최초의 값이 100이었잖아요. 100에서 150으로 올리니까 50%인데 150에서 100으로 떨어뜨리면 최초의 값이 150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150에서 100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니까 33% 정도밖에는 가격 변화를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 수치를 계산할 때 중간점을 놓고 계산하는 것 또는 최초의 값이라고 명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틀리니까요. 그럼 만약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면 10가구로 늘어나죠. 그럼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죠.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이게 비탄력적일 때는 비례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례. 올리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반대로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죠.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나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수요자들이 대부분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있죠. 저 사람들은 매년 가격을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올리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과점 시장이 많거든요. 그죠? 하다못해 된장, 고추장 여기 생산하는 업체들도 과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도 매년 가격을 올려요. 왜냐하면 올리더라도 소비를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되면 사먹기 시작하는 이 빙가류 있죠. 아이스크림. 걔들도 가격을
매년 올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제분 시장 이런 데 있죠. 밀가루 뭐 이런 거 파는 데도 역시 또 과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매년 조금 조금씩 어떻게 돼요? 인상을 시키는 거예요. 왜? 올리거나 내리거나 소비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럴 땐 차라리 올리는 게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 시험에서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 자, 수요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있죠. 임대료를 인상을 하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해하면 되죠.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일 때는 반대라고요. 올리면 수입이 줄죠. 내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비례한다고 그랬죠. 올리면 늘어나고 내리면 줄어드니까. 그러면 임대료 인상하면 임대차 수입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한 번은 맞게, 한 번은 틀리게. 두 번 썼어요, 두 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26페이지 가시면요. 그림 밑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예,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그 지난 3년 사이에 계속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3년 사이에. 예. 여기에서는요, 뭐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크다란 얘기예요. 양의 변화율은 탄력적일 때가 커요. 그 일단 하나, 그게 하나의 첫 번째 공식이에요.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고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에요. 예. 그러면 얘가 양은 불변이지만 가격은 변할 수 있고요. 가격은 불변이지만 양은 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만 이제 정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먼저 자, 수요가 증가할 때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래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지금 이제 무슨 상태란 얘기냐면 균형 상태예요. 균형 상태란 얘기는 수요하고 공급이 같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얘만 늘었다는 거예요. 뭐가? 수요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승하죠. 예, 상승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비탄력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이 있죠. 농축산물 같이. 그러면 걔네들이 파동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예, 상승하는데 더 크게 상승한다고요. 그죠? 탄력적일 때는 덜 상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큰 게 비탄력적일 때 크단 얘기예요.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얘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이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덜 상승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원래 균형 상태가 100이었었어요. 100이었는데 얘만 150으로 늘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공급은 100인데 얘가 150으로 늘었으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야겠죠. 그런데 얘가 비탄력적이면 많이 못 늘어난다고요. 한 5개 정도밖에. 늘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가 커지니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데 탄력적일 때는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 거에 대응해서 공급도 거의 비슷하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적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긴 오르더라도 조금밖에 못 오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빠르다고요. 변화에 대한 거. 근데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이거 준 거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그럼 이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올바른 거를 고르시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도 한번 준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냥 지문으로 해서 틀리게도 한번 주고. 이거 맞게 또 틀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사이에 계속 낸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게 한 7, 8번 나왔어요. 20회 이후로. 그러니까는 정리는 잘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들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여부는요, 앞에서 알려줘요. 이게. 만약에 수요가 감소한다고 그러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더 크게. 얘가 하락하는 줄은 얘가 알려주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공급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래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왜 여기까지 해보겠어요? 우리가 연습을 여기만 하고 끝나죠. 그러란 다음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얘가 나오죠. 그럼 또 틀리는 거예요. 아니 왜 수요를 안 낸 거야? 나는 알고 있는 건 수요인데 왜 공급을 내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상태는 초과 수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얘가 비탄력이면. 그렇죠.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거는 뭐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요 형태로밖에 안 주니까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틀리기도 참 어렵지 않겠어요? 이거? 그래도 틀려요. 들어가면. 착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그러고. 쓰러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온 애를 뭐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근데 얘는 이 직선이 수량 측에서 뻗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이라고요. 뭐가 불변이다? 양이. 근데 뭐는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는 뭐예요? 완전 탄력적이죠. 근데 이 선은 가격 축에서 뻗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불변이라고요. 얘는 불변이지만 양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등장을 할 때는 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 되는데 양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왔을 때는 뭐를 먼저 봐야 돼요? 가격을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테스트할 때 문제로 낼 거예요. 그죠? 경제는 못해도 한 세 문제는 드릴 거예요. 세 문제는. 그러니까 해서 맞출 수 있느냐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세요.